싸울 준비하시라. 앞으로 나올 패주고 싶은 보스 8명. 비디오 게임에서 보스전은 붕어빵의 팥, 피자의 토핑 같으며 라면의 국물 같아 비디오 게임과 보스전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보스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이머들은 보스를 사용해 맨손으로 보스 잡기 같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스를 이기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이나 더 나은 아이템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게임 속에서는 무한대로 계속 무엇인가 공급해주는 엄마의 지갑과도 같기도 하고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가 될 게임들의 새로운,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보스들은 우리의 게임 생활을 더 흥미롭게 해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게임들의 출시가 이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살짝 느려지기는 했어도 새로운 게임들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 속 새로운 보스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를 슉 풀어봅시다. 첫 번째 보스는 2021년 6월쯤 출시될 던전 앤 드래곤 다크 얼라이언스의 더 비홀더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드래곤 종족 중 가장 탐욕스럽고 흉폭한 종으로 레드 드래곤이 악명 높습니다. 이 레드 드래곤과 같은 레벨 후에 적이 한 녀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커다란 몸집으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공포를 퍼뜨리는 더 비홀더라는 보스입니다. 이 녀석은 주지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거대하면서 하나의 눈알을 가진 녀석을 보고 손이 덜덜덜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면 당신과 당신 친구들은 아마도 이미 이 비홀더를 만나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비홀더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비홀더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전투에서 이 괴물은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가능한 적들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최대한 빨리 없애기 위해 이 괴물은 자신이 가진 10개의 꼬리를 통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괴물이 사용하는 마법에는 광선을 쏘고 플레이어의 정신 상태를 몽롱하게 만들어버리는 등 다양한 마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더 비홀더는 앞으로 출시될 던전 앤 드래곤 다크 얼라이언스 타이틀에서 만나게 될 많은 보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더 비홀더를 만나신다면 머리를 노려보세요. 다음, 2021년 5월 7일 출시될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에 나오는 거대한 여자 알시나 드미트레스쿠입니다. 작년 6월 캡콤이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게임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게이머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거대한 뱀파이어 여인인 알시나 드미트레스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괴한 섹시함을 제쳐두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성은 매우 크고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에서 펼쳐질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그녀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압도하는 스샷을 통해 그녀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여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말하면 이빨만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이 아파. 게임 예고 영상을 통해서 그녀는 가난해 보이는 지역을 때려부수고 끔찍하게도 아픈 사람의 동맥을 끊어 피를 축 맛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Let's see how special you are. 그리고 캡콤의 정통적인 이전 보스 웨스커와 레지던트 이블 7의 잭을 생각한다면 이 여자 보스와 싸우는 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도 아, 도대체 언제 출시된단 말이냐? 라며 출시를 기다리기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런 쓰산한 분위기는 게임의 보스전뿐만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보스는 2021년 5월 25일 출시 예정인 바이오 뮤탄트에 나오는 괴물 토끼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이 캐릭터화돼서 나오는 게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늘 사랑스러운 동물과 싸우고 죽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비디오 게임을 통해 나를 괴롭히는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 보스를 때려잡아야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 출시될 오픈월드 타이틀 바이오 뮤턴트는 탁월한 전투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전투 예고편에 잠시 등장한 이 털복숭이 토끼같이 생긴 동물 보스는 한 번에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전투 옵션 범위와 전투 장비의 업그레이드 능력을 본 후 흥미로운데? 라며 지름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토끼같이 생긴 보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라색 레이저 공격으로 처치되는 모습은 오, 언제 출시되지?
라며 출시 날짜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엘더스크롤 온라인 게이트 오브 오빌리언 블랙우드에 나오는 머룬스 다곤입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엘더스크롤 온라인 확장판 게이트 오브 오빌리언의 시네마틱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훌륭한 애니메이션과 전투씬뿐 아니라 이 엄청난 크기의 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데드릭 왕자 17명 중 한 명인 다곤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망가 괴문 1년 컨텐츠 업데이트의 한 장인 블랙 우드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을 괴롭힐 예정입니다. 정말 크기가 서울의 관악산만해 보이는 보스를 다른 게이머들과 파티로 이겨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거만한 소리같이 들립니다. 개발자들이 이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씬을 어떻게 펼쳐낼 계획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 키에 걸맞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렇게 산만한 크기의 보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은 6월 1일에 PC, Mac 및 스테디아에서 6월 8일 엑스박스 1 및 플레이스테이션 4 콘솔에서 출시됩니다. 다음 보스는 성검전설에서 나오는 사마귀 개미입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인기 RPG인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가 리마스터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에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스팀에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이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부터 훌륭한 캐릭터, 음악 그리고 보스 전투까지 훌륭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HD 버전으로의 리마스터를 통해 이 모든 훌륭한 요소들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하나의 보스를 뽑아야 한다면 사마귀 개미 The Mantis Ant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마귀 개미는 WHO가 샘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전염성이 강한 보스로서 첫 번째 게임에서부터 등장해 게임의 상징적인 전투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검전설에서 더 큰 벌레로 돌아온 갱단의 리더는 전투 중에 강타를 내리칠 때 위협적이며 괴물 같은 발톱을 이용해 지구를 뚫고 충격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투는 아니었지만 향수가 가득한 전투로 아주 오래전부터 리마스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던 게임입니다. 다음은 노모어 히어로즈 3에 나오는 모든 보스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보스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모어 히어로즈 3 발표 예고편을 보면 풀을 돕는 팀의 악당들 한 녀석 한 녀석과의 전투를 기대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전작의 암살자인 푸의 부하들을 처치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이며 중간에 다양한 미니게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왼손 장갑 기술도 선보이고 아직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가면 라이더다운 변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모어 히어로즈 3는 환상적인 보스전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로서 흥미진진한 보스전을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기대하고 계실 게임일 텐데요. 이전 개발팀은 아이디어와 캐릭터 디자인을 모두 잘해주었고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노모어 히어로즈 3의 보스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카타나를 잘 보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워해머 4만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비스트 오브 너글 너글의 야수입니다. 살찐 조스 스튜디오 패스트 샤크 스튜디오는 버민타이드 1과 2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그냥 띵가띵가 성공을 즐기고 비슷하게 쥐가 득실거리는 거 대충 만들어서 대충대충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찐 조스 스튜디오의 개발자들은 그런 느긋느긋하고 거만한 개발자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발팀이 전작 버민타이드 2에 대한 많은 지원팩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카오스 웨이스트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미래 지옥을 배경으로 한 워해머 4만의 다음 타이틀 다크타이드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토마 프라임이라는 행성의 하이브시티 더티움이 어드모니션이라는 이름의 카오스 컬트에 점령되자 이에 이단 신문소의 이단 신문관이 부하들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최근 공개된 게임플레이 예고편에서도 아주 짧게 나오는 거대한 짐승 보스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괴물은 비스트 오브 너글로 너무 더럽고 무서워서 처음에 이 녀석을 만나면 아주 불쾌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더러운 녀석을 기대되는 보스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이 녀석은 질병과 고통의 신이며 그를 따르는 자에게 절대 죽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망치, 산탄총 및 임페리얼 가드의 정확성으로 이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만 쉽게 끝날 전투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후드 무협자와 전설에 나오는 거인 보안관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예고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전설의 로빈 후드를 재해석한 Hood Outlaws and Legend입니다.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두 팀이 AI 보초를 따돌리고 보물을 훔치는 4대4 멀티플레이 하이스트 게임이라는 겁니다. 팀별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찾아 차지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을 방해하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도둑의 역할을 실행하기 때문에 전투만큼이나 침투에 알맞은 스텔스한 움직임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물은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보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갑옷을 입은 거인 보안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안관은 요새 부쩍 보물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많아 우리에게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상대편보다 빨리 많은 보물을 훔쳐 나오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인 보안관까지 상대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 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스들, 때려주고 싶은 보스들, 만날 것이 기대되는 보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보스를 기대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가게, 뿅.